간단하게 한번 내가 어떤 상태일지 한번 알 수 있는 방법들. 이름하여 혈관지방 자가진단법 되겠습니다. 자가진단 방법인데요. 해당되시는 거 있으시면 하나씩 손을 접어주시면 되세요. 손가락을. 자, 첫 번째입니다. 자, 가슴이 답답하고 압박되는 증상이 있다. 자, 두 번째는요. 손발이 저리고 차고 또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다. 세 번째요. 목뒤가 어긋난 증상이 있다. 뻐근해 보이시네요. 네 번째는요. 눈이 건조하고 답답한 증상이 있다. 다섯 번째요. 다섯 번째는요. 체한 느낌 및 소화불량 증상이 종종 있다. 저는 혼자 다섯 개가 다 해당이 되는데 걱정이 돼요.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방금 설명드린 것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신다면요. 병원을 빨리 찾아가셔서 혈관 관련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거 진짜 그렇죠. 세부적인 혈액검사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먼저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